이낙연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11일에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못 만났죠. 아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걸리 회동하기로 했는데 비 와서 뭐 재난이 발생했는데 술 마시고 있으면 그리고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남이 좀 연기됐고 아마 다음 주 초쯤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낙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을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지난 9일과 10일에 부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김혜영 전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데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소신발언을 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왜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계획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항상 비판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내놓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혜영 전 의원입니다. 자, 양금 의원님, 네. 부산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그 와중에 이제 김혜영 전 의원과 독대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목적에서 만났을까요? 저는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마 민주당에서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굉장히 이제 쓴소리를 하면서 비주류로 죄송합니다. 비주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김혜영 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청년층을 대표하고 혁신적이고 새롭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김혜영 의원을 찾아간 것은 네? 아마 그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세력 자체를 앞으로 조금 민주당에게서 새롭고 혁신적인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의 이미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을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력 규합 차원에서 김혜영 전 의원을 만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성준 의원님 네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백지장을 맞대기보다는 뭔가 하려는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그 우리 앵커님 의도가 찢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 정치적인 고수들이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시점에서 당의 단합을 하고 통합하는 것이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역할 또 전 대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의 뭐 민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심이라고 봤을 때는 선대여투쟁, 선명야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민주당 당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네. 전 대표인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대선 경선 과정에 있었고 지금 당의 여러 분열적 요소를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두 분 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백지장도 이렇게 잘못하다 찢어진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치적 책임, 정치적 무게 그거에 대한 비난.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패했다. 정치적 진로가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혁신위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혁신적인 조국 장관을 사실은 비판했던 유일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김혜영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인 어떤 인물을 민주당이 앞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김혜영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쯤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 함은 이재명 당대표. 이낙연 전 대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예상되는데 이거 거의 확정적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이번 주죠 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서 이제 취소가 됐고 특히 네. 비 내리는 과정에 예를 들면 뭐 막걸리 회동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비 내리고 피해가 심한 가운데 그런 경우는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나 언제 일정을 다시 조율을 해서 만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통합의 큰 길, 우리가 얘기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여 투쟁에 있어서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두 분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 바람은 이러한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나 봅니다. 비판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백지장 만들었는데 방향이 다르면 틀리면 찢어져요. 예. 그러면 맞들면 나은 게 아니지. 지금 상태로는. 당대표,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하면서 예.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추 전 장관의 행보들이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행보라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보면 추 장관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유독 추미애 장관만 독박을 쓰고 있는 셈이잖아요. 네. 서운함, 원망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 놔두고 네. 또 자물쇠까지 채워서 예. 좀 놔두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데 힘을 모을 때다.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 네. 계속 얘기했던 논조랑 전혀 다른 얘기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권세진 기자님 왜 추 전 장관은 이런 행보를 보여줄까요? 사실 이분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했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랬는데 보면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막 굉장히 긍정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사실. 근데 이제 당 대표급이라고 하면 주요 정당의 당 대표급이나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뭐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눈치 안 보고 다 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는 뭐 좀 당을 위해서 내 손에는 좀 덮어두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자잖아요. 지금 추미애 전 대표는. 그래서 이분의 지금 사실 당 대표급 중에 현실 정치를 한다거나 다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의 재기가 이제 가장 우선이 아닌가. 뭐 사실 뭐 총선을 앞두면 그렇지 않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사실 뭐 이제 내가 뭐 당신들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이제 할 얘기 다 하겠다. 약간 이런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참 많이 듭니다. 굉장히 뭐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분이었고 뭐, 네. 뭐 사실 좋은 직책은 다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당 앞에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다들 좀 오히려 이런 분이야말로 좀 야,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복귀, 재기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은 정치권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지역구가 전 의원이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고민정 의원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역구가 추미애 전 장관 지역구였잖아요. 한동안은 한동훈 장관이 광진을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도 자꾸 물어보시던데 저로서는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좀 전수해 줄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직까지 뭐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고 뭐 하시겠다고 하면 뭐 저로서는 뭐 막을 도리는 없죠. 아. 추미애 전 장관이 광진을 공천 신청할 거로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 높게 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추 장관님은 예전부터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본인이 이제 말로서 어떤 위치에 서는 게 맞을지를 고민하시게 될 거다.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자유지만 그냥 안 나오고 더 큰 정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고민정 의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민정 의원 말씀 이제 뭐 워낙 지역구니까 다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선거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김종 의원님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통해서 여러 이제 정치 분석을 했을 텐데 한국 정치에서 중대 선거라는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전두환 정권의 이제 군부 독재하에서 85년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새로운 중대 선거를 통해서 야당의 바람이 이제 있었던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고 2004년도에 열린 우리 당에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2004년도가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동교동계에 있는 정치 인사와 새로운 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86세대들이 상당히 이제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00년 선거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과 더불어서
완성된 정치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발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던 거, 미완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뉴 트렌드에 의한 선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드 앤 뉴라고 하는 대결 구도가 세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과거 대 미래에 대한 구도,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행간의 의미를 볼 때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도 새로움으로 가고 뉴 트렌드로 좀 내부 혁신과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만들어가는 데서의 구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구도는 어떤 구도냐면 인물에 대한 상징성인 것이죠. 그 새로운 정치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거는 저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의힘도 공통된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내년 총선의 관건이고, 예. 그거 만약에 잘못된 과거로 퇴행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년 선거에서 상당히 심판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나오지 말라 이런 말씀. 결론은 추 장관님 나오지 말아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아니 그렇게 몰고 가지는 마세요. 자유니까 정치는. 그런데 그런 구도가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아, 저 박성준 의원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뭐 미화를 한다고 할까요? 저렇게 하시면서 아니고, 되게 애쓰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좀 그런데요. 사실은 뭐 저기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 여기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조금이라도 표현이 된다면 아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 거예요. 예, 항상 지역구 의원의 가장 큰 고민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최선의 답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정치공학적으로는 네.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분신 비슷하게 좀 활동하고 무슨 대변인도 했었고 네, 네. 그런 충성을 계속 그 보이고 계신 분인데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각을 세우겠다는 거야? 뭐 이러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그냥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선을 하면 그 여러 번 거기서 당선되셨으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근데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비판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 두 분이 붙으면 과연 그 광진구에 있는 그 민주당 당원들은 어떤 분을 선택할까 정말 궁금해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쌈 붙이려고 그러신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